여섯 번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지방으로 소매기를 가공해서 만들어진 인공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며 패스트푸드, 케이크, 쿠키, 과자, 감자튀김, 냉동식품 등 시중에서 하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며 이는 혈관 벽에 쌓이게 되어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염증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며 다른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 기능을 저해해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하니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며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